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쟁이가 김성훈이에요. 제가 아직 식사를 못했어요. 제가 제사를 갔다 와가지고 할머니 상 치르고 와가지고 좀 그동안에 좀 피로를 좀 푼다고 며칠 동안 좀 많이 잤어.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식사를 못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두 냄비가 좀 약간 익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구분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육안상으로 잘 구분은 안 되지만, 너구리하고 오동통 이두 개를 이제 비교로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쪽 게 너구리고 이쪽 게 오동통이에요. 왜냐면 내가 국물 양이 좀 차이가 좀 나더라고, 다 익었을 때. 모르겠어요. 너구리를 끓였던 냄비가 좀 늦게 끓었어요. 둘다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 똑같은 냄비가 없어요. 두 개의 규격이 똑같은 냄비가 없고, 지금 오동통은 거의 국물이 그냥 거의 사라져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규격이 똑같은 냄비가 없고, 무엇보다 뭐냐 스토브가 똑같은 규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너구리 자 너구리부터 한번,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계열의 라면 너구리, 원래 옛날에는 너구리가 우동라면 컨셉으로 원래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 너구리의 우동라면 컨셉은 지금 너구리 순한 맛이 갖고 왔어요. 너구리 순한 맛에서, 순한 맛은 일단은 스프의 김가루하고 우동에 들어가는 약간 국수 건더기, 약간 바삭바삭한 건더기 있죠? 그게 들어가요. 순한 맛에는. 그래서 순한 맛은 진짜 약간 그야말로 우동 건더기인데, 매운맛은 언젠가부터 컨셉이 바뀌었어요. 약간 미역 건더기는 똑같은데, 미역 건더기하고 약간 조그만 해물 블럭? 사각형?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일단은 다시마는 똑같아요.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이런 건더기. 그리고 당근 들어가고. 일단 너구리 굉장히 면발 두껍죠? 너구리는요, 면발 포장이 동그래요. 그렇고, 근데 이거 내가 전에 컨텐츠 안 했죠? 자, 일단은 자 너구리를 봤으니까 입을 헹궜고요. 오동통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거를 끓인 냄비가 조금 먼저 익어서 조금 국물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오동통에는 막 버섯도 들어가고 다시마하고 뭐 당근 이런 건 공통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동에 들어갈 만한 맛살 건더기가 있어요. 농심 모둠 해물탕면에는 있죠, 이것도. 자, 그리고 면발 굵기는 거의 굵어요.
그 면발 같은 경우는 오동통은 그 사각형 모양이에요. 시청자가 몇 명인지를 왜 묻죠? 꼭 저렇게 시청자 숫자 묻는 사람들은 꼭 언젠가는 태클을 걸어. 그래가지고 좀 아프리카 TV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청자 수 공개 안 하는 시스템. 응? 지금 제가 나름 컨텐츠화 하려고 이거를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안 맞는 채팅은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모든 채팅을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 생방송이. 지금은 제가 오늘은 먹방을 하니까 좀 유한데, 그, 뭐냐. 나간다고? 곱게 안 보내주지.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내가 곱게 안 보내. 그리고, 그, 사실, 이게 먹방이니까 조금 채팅을 유하게 관리를 하는 거지. 그 교육 컨텐츠 진행 중에 흐름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저는 가차없이 강퇴해요. 이래서 내가 이거를 생방송을 안 하고 녹화를 할까 좀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 자, 어쨌든 그 스프의 구성은 비슷해요. 몇 가지 건더기 빼고는 그 맛살 건더기하고 약간 그 해물 맛이 나는 그런 고명 건더기 그거의 차이고요. 자, 오동통도 한번. 국물이 얼마 안 남아서. 글쎄. 일단은요, 이 오동통 쪽이요, 연출된 조리에는 근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그 연출된 조리에는 거의 비슷한데, 오동통도 그 해물 베이스고요. 물론 만든 거는 제가 보기엔 너구리가 더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오뚜기의 오동통이 조금 더 기름져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너구리가 조금 국물이 뽀얗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이게 국물이 좀 뽀얗고, 그 오동통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기름져요. 자, 오동통을 조금 더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제가 이걸 조금 더 먹는 이유는 지금 국물이 좀 많이 졸았어요. 자, 밥까지 데폈거든요. 국물 맛 비교하려고. 그래서 이걸 좀 빨리 비워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국물 안 튀게 좀 조심해서.
버섯도 있고. 약간 오동통면은 이제 이게 오뚜기 쪽 라면이 농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기름진 라면들이 많아요. 아, 예외는 있어요. 신라면. 신라면이 약간 좀 많이 기름진 라면이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 분말 스프의 그 구성 성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좀 약간 얼큰하고 오동통한 면의 계보가 팔도하고 삼양에는 없어요, 지금. 물론 이런 오동통한 해물 계통의 라면은 예전에 삼양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파는 것 같고. 뭐 해물 파티인가 있었어. 그리고 농심에는 지금은 마트에서 잘안 파는데 모듬 해물 당면이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면인데. 근데 모듬 해물 당면에는 그 맛살 스프가 있거든요. 해물 페이스트가 들어가고요. 홍합 짬뽕 베이스. 홍합 짬뽕의 맛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구리 순한 맛은 우동이고요. 얼큰한 맛은 짬뽕이에요. 얼큰한 맛은 짬뽕 컨셉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오동통 같은 경우도 여기는 오징어찌개 분말, 굴추춤물 분말까지 나오네요. 사골도 들어갔네. 아, 사골이 들어갔구나. 이쪽에는. 예, 오뚜기에는 뭐 새우 국물. 하여간 그 사골이 들어가서 약간 이런 베이스 분말이 들어가고. 근데 여러 가지 막 베이스 분말이 되게 여러 개 들어가요. 너구리에는 사골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그리고 오징어 스프가 들어갔네. 오징어 후레이크가 들어갔네. 게맛살이 없고 그 맛살이 없고 그 오징어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오동통면이 조금 더그막 기름이 둥둥 뜨는 이유는 이 사골 육수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사골이 들어갔네. 근데 이런 해물 베이스 라면에 사골이 과연 밸런스가 맞을지는 제가 이따가 그 밥을 한번 말아 먹어서 그 판별을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뚜기는 부대찌개 라면에도 약간 그런 사골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짬뽕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오뚜기는
약간 그 뭐냐 국물 베이스가 다 그쪽으로 간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너구리. 너구리는 그 너구리 같은 경우는요, 요즘 그 볶음 너구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 기분 탓일지 모르겠는데, 너구리가 예전에 비해서 국물이 많이 연해졌어. 확인 좀 해볼게요. 예전보다는 느낌이 좀 연해. 그 사골 느낌이 있어. 아니, 사골 느낌이 아니야. 이쪽은 그러니까 그 너구리하고 오동통 둘다그 그건 진짬뽕, 맛짬뽕 이런 게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고급형 짬뽕 라면이 나오기 전에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 너구리라든지 이쪽 너구리, 이쪽 오동통면인데 그 제가 그 원재료들을 제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라면의 공통점은 우동하고 짬뽕이 혼합된 컨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막 다시마도 들어가고 뭐 해물 스프도 들어가고. 근데 짬뽕이 사실 다시마가 들어갔었나? 사실 짬뽕에는 다시마가 안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그 우동라면하고 짬뽕라면의 약간 그런 중간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두 라면. 그러니까 농심이 맛짬뽕을 만들었고 이제 농심이 에 오뚜기가 그 진짬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전 단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면발이 조금 두껍고, 그러니까 면발이 통통하고 두껍다기보다는 두꺼운 면발하고 통통한 면발하고 또 다르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너구리는 짬뽕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모듬 해물탕면은 말 그대로 해물탕 그 국물 쪽으로 가려고, 해물전골 그쪽으로 가는 컨셉. 모듬 해물탕면이 꽤 매니아들한테는 좋았어요. 근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찾아보기 힘든지 모르겠어.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는 약간 사골 육수 쪽을 이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기름기가 좀떠 있어. 많이 떠 있어요. 농심에 비해서.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한 라면이 몇개 없어요. 아예 그 아싸리 사골곰탕면이 있고, 그 신라면이 고기 국물 베이스라서. 삼양라면은 그햄 국물이었고요. 삼양라면은 햄 국물 베이스고. 하여간 그런 종류들이 있어. 그렇구요. 제가 예전에 진행을 하다가 폐기를 했던 컨텐츠가 있죠. 무기한 중단된 컨텐츠. 매운 라면 페스티벌. 내이 매운 라면 페스티벌은 제가 중단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제 속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먹었던 그런 매운 라면 컨텐츠들을 보면 진짜 이거 너구리는 새바리피야. 진짜 느낌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이게 너구리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1980년대, 90년대에도 있었던 너구리고, 그리고 오동통면은 제가 2000년대에 와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심의 너구리는요, 그 컵라면에서는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 오뚜기 쪽이 그 전자레인지 조리가 되는 컵라면이 많은데, 그 농심은 전자레인지 조리가 되는 라면 종류가 몇개 없어요. 그 신라면 블랙? 뭐그 정도? 신라면 블랙은 애초에 그 타겟이 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면 블랙은 아예 그 전자레인지 컨셉이 되는 걸로 컨셉을 잡은 거고, 그 농심은, 아니 오뚜기는 거의 모든 제품을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걸로 컨셉을 잡았어요. 요즘 들어서. 물론 오뚜기도 여전히 그 스파게티면 이런 것처럼 그 국물 버리는 라면도 있죠. 그거는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 돼요. 근데 그 오뚜기 그 스파게티 라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최근에 오뚜기가 제가 최근에 먹어봤는데, 오뚜기가 약간 그런 파스타? 그런 라면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제가 갑자기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오뚜기 쪽에서 만든 게 있어. 근데 이제, 글쎄요. 그 농심 쪽에서는 스파게티가 라면이 아니고, 그면 자체를 아예 그 파스타면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농심은 그 토마토 소스하고 까르보나라하고 두 가지 버전. 제가 아직 그 까르보를 안 먹어봤어요. 그러고
하여간 뭐 그래. 자, 그렇구요. 자, 이제 제가 국물 맛들을 한 번씩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아 먹어봐야지. 말아 먹어보기 위해서 햇반. 이거는 그냥 햇반이 아니고 이천쌀밥 맛이에요. 이천쌀밥 맛이어가지고, 와, 그나저나 나 이제 라면 두개 먹는 거는 성에도 안 차나 보다. 이렇게 밥 말아 먹는 걸 찾는 거 보니까. 근데 가끔은요, 이한 개만 끓여 먹어도 좀 그렇게 평소보다 느낌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너구리 쪽을 밥을 조금 많이 넣을게요. 왜냐면 이쪽이 그 면이 늦게 끓어가지고 국물이 늦게 끓어서 그 이쪽이 너구리 쪽이 국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너구리 쪽에 밥을 아주 약간 더 넣고요. 나머지는 우동통면이나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그렇고요. 이쪽에다 넣어보고. 아, 오늘은 저 방송 좀 길게 갈 거예요. 지난밤에는 제가 그술 먹방 하다가 진도가 안 나가서 그냥 방송을 껐었는데, 그 방송 끄고 나서 좀 많이 마시긴 했어. 방송 끄고 나서 좀 많이 마셨는데, 그래서 방송 끄고 끝까지 되게 천천히 먹었거든요. 되게 천천히 먹으니까 해가 뜨더라. 해가 떴었어요. 그 참나무통 많은 맑은 이슬인가? 그거를 먹었는데, 네, 먹으니까 해가 떴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떠보면 이 너구리 쪽 국물은요, 이게 오징어 건더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사실 농심에 오징어 짬뽕이라는 상품 또 있죠. 약간 되게 중첩되는 상품들이 많은 것 같아. 그렇구요. 그리고 좀 한번 헹구고. 그 오뚜기도 진짬뽕으로 가기 전이지만, 그 근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농심처럼 오징어 짬뽕 이런 거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너구리 컨셉, 근데 이런 걸 만드는데 근데 저 사실 맛은 그 모르겠어요. 이쪽이 약간 사골 베이스가 들어가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동통 쪽이요. 조금 약간 달짝한 맛이 좀 있어. 좀 달짝한 맛이 있어요. 오뚜기, 오동통에는. 되게 맛의 차이를 되게 구분하기는 좀 쉬워요. 맛의 차이가 크진 않는데 구분을 할수 있어. 그래서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오동통면을 먹다가 너구리를 먹으면요, 되게 진한 국물을 먹다가 약간
약간 조금 그 묽은 국물?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단 여태까지 먹어보고 이제 한번 그 평가를 하자면요. 일단은 면부터가 우동통이 더 두꺼워요. 우동통이 더 통통하고요. 그리고 510칼로리, 120g에 510칼로리고, 여기 너구리 같은 경우는 120g에 495칼로리. 아무래도 이쪽 우동통면 쪽이 사골 국물이 좀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요. 똑같은 120g인데 탄수화물 비중은 똑같고요. 당류 비중 똑같고. 근데 이게 나트륨에 있어서는 너구리 쪽이 나트륨이 조금 더 많아요. 나트륨 1760mg, 우동통면은 1690mg. 근데 이제 지방은 우동통이 1g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포화 지방량은 똑같고, 단백질이 우동통이 조금 더 많고, 콜레스테롤 0mg, 콜레스테롤 5mg 이하 1%. 칼슘은 이게 161mg, 이거는 162mg. 농산물 원료 사용. 하여간 그래서 이 너구리 쪽은 정말 이 해물 베이스 분말만 썼고, 이 오동통에는요, 해물맛 베이스만 쓴게 아니고, 그것도 있어요. 뭐냐, 오동통에는 사골 양념 분맛이 있다. 사골 육수가 있어. 여기는 사골 육수가 있고, 여기는 거의 해물만 들어가요. 너구리에는. 그리고 캐러멜 색소하고 물엿 분말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설탕. 해가. 아, 지금은 생방송인데.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되게 내가 식사를 못 해가지고 비교 먹방을 진행을 했는데. 하여간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국물의 진한 정도는 너구리보다는 이 오동통이 더 진해요. 그래서 제 입맛에는요, 오동통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안달에 한번 먹어요. 조금 되게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맛에 끌리는 걸 수도 있어요. 자연식품이요? 100% 자연식품 하긴, 근데 그런 사면 힘들어. 참고로 지난밤에는 어묵탕하고 칼국수를 직접 끓여가지고 술 먹방을 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해장 컨셉. 뭐냐, 외할머니 상 치르고 와가지고 뭐, 근데 정작 빈소 지킬 때술안 마셔가지고.
그래요? 현미가 좀더 그런 것 같던데. 백미는 강아지 이름이죠. 독도를 지키는 강아지. 독도를 지키는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어요. 백미와 흑미. 그놈의 독도 골든베. 뭐 그렇다 그래요. 그 예전에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요. 그 진짜 쌀처럼 생긴 건데 그 쑥쌀이라고 해가지고 녹색 쌀이 있어요. 현미 쑥쌀이라고. 그 뭐냐 현미 쌀에다가 그런 쑥향을 입힌 그런 쌀이 판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밥에다 섞어서 되게 막 그런 밥 사이에 그런 녹색 쌀 있는 거? 나 그런 건 맛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왜 저탄고지 저단백질까지 가요? 헐, 빵도 안 먹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스포츠 선수들이에요. 채식을 하면요, 경기력이 떨어져요. 뭐, 어디 크게 아파요? 뭐, 몸을 고치다니.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갑자기 막안 하던 채식을 하면요, 경기력이 떨어져요. 예전에, 지금은 그 조기에 은퇴하셨었죠. 프린스필더. 프린스필더가 목 디스크 때문에, 단순히 선수 생명이 아닌, 아예 수명 자체에 영향이 있어서 은퇴를 했거든요. 왜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왜? 뭐, 예전에 한번 뭐 잘못된 적 있어요? 그래서, 필더가 여기 목 뒤에 왕자라고 한글로 써놓은 문신이 있죠. 그 선수인데 필더가 원래 살이 엄청나게 쪘었어요. 근데 좀 날렵하게 만들겠다고 고기를 끊고 채식을 했는데 경기력이 더 떨어지고 오히려 부상만 더 심해진 거야. 그래서 프린스 필더는 결국 은퇴를 했죠. 그래도 연봉은 다 받았어요.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식으로 받다가 원래 필더의 그 계약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계약이었는데 그게 텍사스 레인저스로 트레이드 되고 나서 그 연봉을 두 팀이 나눠서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인저스가 필더가 은퇴한 이후에도 몇년 동안 계속 로스터를 넣어놔야 되니까 그 로스터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레인저스가 남은 연봉 다 주고 방출시켰잖아요. 기능의학병원? 어떤 분이야?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시시 사바시야. 사바시아가 한때 채식을 했던 이유는요. 걔는 무릎이 나갔었어. 시시 사바시아는 너무 막 육중하니까 무릎이 나가가지고 무릎 수술했거든요. 그리고 사바시아가 지난 겨울에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사바시아는 올해만 뛰고 은퇴한대요. 올해까지만 뛰고 은퇴한다 그랬어. 그래서 예전에 사바시아가 정말 건강했을 때는 300승 가능성 높은 투수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300승은 물 건너갔고
한 230승, 240승 뭐그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 그래요? 그 뭐냐? 저랑 같이 펌프 달리면 지방은 빠질 수 있는데. 지방 열심히 태울 수 있어요. 한 싱글 15 이상으로 한 펌프 5,000원어치만 해도 돼. 다섯 코인만 해도. 단백질이요? 헐. 충격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노화된 세포를 자가포식해서 아미노산 그래서 저는 뭐 결국 결론적으로는 오동통이 더 맛있다. 제 입맛에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건요. 제가 그 마트에서 이 너구리를 5개짜리를 3,750원에 샀고요. 그리고 오동통은 4개짜리인데 2,600원에 샀어요. 너구리가 좀더 비싼데, 일단 가격에서, 이게 4개짜리였으니까, 일단 오동통이 단가도 더싼거 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사골육수가 들어갔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맛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물육수하고 고기육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해물보단 고기 육수인 것 같아. 하여간 뭐 그래요. 저는 해물 육수보단 고기 육수가 맛있다. 네. 여기 오동통면이 원래 그 너구리나 오동통이나 둘다 공통점으로 원래 해물 짬뽕 베이스거든요. 해물 짬뽕 라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짬뽕이나 진짬뽕은 면까지 완전히 그런 두꺼운 면으로 바꾼 건데 그냥 통통한 라면 단계에서는 이 너구리하고 오동통. 그래서 여기 보면 사골육수 베이스도 있어요. 오동통에는 너구리에는 해물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돼지고기를 보통 육수를 내진 않죠. 돼지고기는 육수를 잘안 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수육 요리에서 먹어본 사람들 알겠지만요. 그 돼지고기 수육할 때요. 뭐냐, 한방 재료들 막 넣고 되게 막 수십 분 동안 막 다리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약간 그 냄새를 좀 없애줘야 되는 게 있어서 돼지고기는 육수를 잘안 근데 돼지고기를 찌개에는 써요. 돼지고기를 찌개에는 써. 찌개에는 쓰고요. 뭐 그래요. 돼지고기를 찌개에는 쓰고요. 아, 저 다시마는 안 먹어요. 다시마는 육수용인데 제가 다시마를 한번 통째로 먹어봤더니 그 이후로 속이 좀안 좋았어. 그렇고요. 그리고 약간 해물 육수들은 그런 거 있죠. 이게 해물이 바다에서 나는 거다 보니까요.
되게 염분이 많아요. 해물 육수들. 해물 육수들은 염분이 많고, 그 제가 해물 종류들을 제가 몸이 안 맞는 게좀몇 종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바다 육수보다는 지상 육수가 더 맛있다는 거. 돼지고기를 찌개에는 넣죠. 그리고 보통 고기 육수를 우리가 쓴다고 하면 그 소고기 육수하고 닭고기 육수를 좀 많이 쓰죠. 소고기하고 닭고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는 떡국 끓일 때 닭고기 육수 썼어요. 외할머니는 떡국 끓일 때 닭고기 썼고, 그리고 이제 친가 쪽그 여수에서는 떡국 끓일 때그 굴국을 끓였어요. 굴육수를 썼어요. 떡국 끓일 때. 그랬고요. 그래서 굴국을 썼고, 그리고 우리 집 서울에서는 주로 소고기 육수. 일단은 구르고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주로 소고기 육수를 많이 쓰더라. 뭐 그랬어요. 소고기 육수가 그리고 맛있긴 맛있어. 떡국에. 떡국도 그렇고 미역국도 그렇고 저는 소고기 육수를 좋아해요. 된장찌개에 보통 그 고기를 넣으면 그 차돌을 쓰죠. 차돌 박기. 차돌 박기 된장찌개. 그거 향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역시 난 고기야. 역시 난 고기. 그래서 된장찌개 저는. 근데 이제 된장찌개 그막 바지락같이 그런 해물향 들어간 것도 좋고, 그것까지는 난 좋아. 근데 의외로 꽃게 들어간 된장 그 꽃게탕 끓일 때 몰라, 우리 집안은 꽃게탕 할때 주로 된장 넣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향의 꽃게탕도 어릴 때는, 근데 꽃게찜, 꽃게탕 이런 쪽이 좋았는데, 찜이 좋았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꽃게 쪽은 그 찜이나 탕보다는 게장이 좋더라. 간장게장. 이 간장게장의 맛을 알고부터는 내가 그 꽃게찜이나 탕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 근데 이제 간장게장은 의외로 그 숙성 때문에 그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간장에 재워서 숙성시키는 것 때문에. 하여간 저는 그래서 이 나이를 먹고 나서는 그 꽃게는 찜이나 탕보다는 게장이 좋다. 꽃게장, 간장게장, 그게 진짜 밥도둑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 라면 두개 먹는데 이걸 그 즉석밥 한 공기 썼지만, 간장게장에 즉석밥 한 공기? 어림없어. 즉석밥 한 공기로 안 끝나요. 뭐 거긴 그래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녹화 종료하고, 오늘은 좀 그냥 편하게 뭐 토크를 하든 뭐 게임을 하든 뭐 하다가, 이따가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